지나간 천수련입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어제 저녁 연회 때 제 어린 기생이 결례를 드린 것에 대해 사죄코자 이렇게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춘하관에서 꽤 오래 계셨다 들었습니다만 22, 3년이 되어갑니다. 22, 3년이라 그렇군요. 실은 어제 천행수의 오구문은 나무랄 데 없이 감동스러웠습니다. 북치를 놓은 지 10여 년이 돼가는데도 그 정도라니 대단하십니다. 헌데 어젠 어찌하여? 춘하관의 천행수는 절대로 사적인 만남은 갖지 않는다지요. 개인적인 초대에도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요. 하여 결례를 무릅쓰고 그리 생트집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절 찾아오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결례는 그쪽에서 하신 게로군요. 사과드리지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겠습니다. 화면이만 일어나죠. 언제 한번 절 춘하관으로 초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됐지만 춘하관은 기녀회의 여자들은 출입을 금지하는 곳입니다. 단주 같은 분이 재미삼아 구경할 만한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면요? 여인이 춘하관 문턱을 넘어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녀가 되든가 춘하관의 주인이 되든가. 그럼 기녀가 되든가 주인이 되든가라. 어디서 봤을꼬? 누구 말씀이십니까? 궁본의 단주 말이다. 그 여인이 왠지 낯설지가 않구나. 틀림없이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단 말이지. 출신이 어딘지 알아볼까요? 은민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거라. 아직은 우리가 그쪽한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란 걸 잊지 말고. 염려 마십시오. 대체 어디서 봤을까? 앞으로 태사는 당분간 무용도관을 떠나 있게 될 것이다. 무용도관을 떠나다뇨?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백년객관이다. 태소야! 누군가는 조가둥의 옆에 들어가서 지금 그가 그리려고 하는 진짜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네가 하겠다는 거냐? 너 혼자서? 조가둥은 아직도 내가 암시에서 풀려난 걸 모르고 있다. 차라리 절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될 말이다. 사수사의 화격서가 아직 그들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사부님! 그러니 강치 너는 당분간 공달 선생이 내준 과제에 몰두하거라. 지금 내게는 그것이 우선이니. 김사연까지 죽었습니다. 숲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가 그런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권위가 맡아서 조사할 것이다. 알겠느냐, 고나? 예, 사부님. 그리고 여우리는? 예, 아버지. 태서가 이번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태서와 너의 혼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그리 알거라. 사부님.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니라. 이는 오래전부터 무솔과 나의 약속이었느니라. 하지만 아버지. 그러니 여울이는 앞으로 경고망동하지 말고 도관 내 모든 수련과 훈련에서 빠지거라. 지금부터는 아녀자로서의 모든 몸가짐과 행동거지에 삼사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오. 다들 태서의 무사복귀를 기원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까지 날벼락 같은 말을 던져야 했나? 이렇게라도 경계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여러씨! 여러씨! 내 눈물아 슬픈 추억아 보고 싶이 그런 사랑아 언제나 같은 하늘 아래 그려본다 그래 너 이렇게 아픔에 살아 나의 사랑아 들어오거라. 아씨 곱다나 내게 주는 선물이니라. 오늘부터 여기서 아씨를 모시라는 명을 받았어라. 자, 내게 선물까지 주었으니 너도 내게 보답을 해야지. 어서 한잔 따라 먹어라. 어찌 이 아이가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면? 본디 제 것이었는데 나으리께서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뭐라 하였습니까? 참으로 뻔뻔하고 당돌한 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주어야 네 마음이 즐겁겠느냐? 나으리께서 뺏어간 백년객관을 도로 돌려주시겠습니까? 하면 제 마음이 그나마 좀 위로가 되겠습니다. 천연이 그런데 여기가 어느 한 잔이라고 그런 발칙한... 그 전에 나으리 옆에 있는 전연부터 치워주시든가 하면 제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나으리, 대체 언제까지 전연의 오만방지한 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까? 예? 나가 있거라. 못 들었느냐? 청조가 니년을 치워달라지 않느냐? 나가 있거라. 나으리께서 어찌 저를 이리 취급하십니까? 어찌 나으리께서... 나가라 하였다. 자, 이제 와서 한 잔 따라주겠느냐?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구나. 나으리께서 한수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다 하라고요. 그랬었지. 그래서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 기필코 제 손으로 나으리의 심장을 찔러 죽일 생각입니다. 그렇지. 그런 눈빛이어야지.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습니까? 좋다. 내 기다리마. 네가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그날까지 내 계속 너를 옆에 두고 지켜볼 것이야. 응?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여우리가 옆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들 인사드리게.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시네. 인사드립니다. 매의 표식을 가진 권입니다. 아이고, 이제야 인사 올립니다. 그래야 주계 표식을 가진 공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백량객관 관주셨던 아버님의 뒤를 이어 국외 표식을 갖게 된 박태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난의 표식을 가진 천수연이옵니다. 이 자리는 저와 사군자가 앞으로 자수차 영감을 그림자처럼 보필하고 충의로 섬길 것을 맹세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결의를 받아주십시오. 다들 고맙소. 허나 나와 함께 하는 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밭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에 어찌 편한 길만 있겠습니까? 또한 그 가시밭길을 어찌 영감 홀로 가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미약하나마 우리의 힘이 도움이 된다면 제 남은 인생에 무한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미천하신 분일지나 힘닿는 데까지 나으리의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으리의 지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뜻을 받아주십시오. 그래, 왔느냐? 제게 마지막 기회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제 동생이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엄포까지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수와 이순신이 그 은자 5천냥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왔더냐? 알아냈습니다. 무엇이더냐? 배를 만들고자 하더이다. 배라? 한옥성 같은 군함을 말하는 것이더냐? 그럼 보통의 군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의 군함이 아니라면? 새로운 개념의 철갑선을 만든다 합니다. 철갑선? 그것을 조관웅이한테 알려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조관웅이도 미끼를 물겠지. 그자가 하는 짓이 단순히 외인들에게 첩보를 팔아넘기는 것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네가 그것을 알아내야 하네. 철갑선이란 대체 그게 무엇이더냐? 제가 좌수행 본진에서 모사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누군가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네.
서화의 아들일세. 서화? 자네와 혼인했던 인간 여인 말일세. 아, 서화.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나? 자네의 아들이기도 하네. 자네가 그렇게 되고 난 후 서화 혼자 자네의 아이를 낳았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어디 있나?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네. 죽었다. 그래. 아깝군. 내 직접 그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는데. 이목의 원령? 나한테 왜 돌아왔냐고 물었나? 모든 걸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사, 법사, 안에 계시오? 계시오, 법사? 법사님! 법사! 법사! 왜 이러? 대체 누가 이런 거요? 강치야, 어서 몸을 피하거라. 되도록 여기서 아주 먼 곳으로 도망치거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밑도 끝도 없이 피하라니, 도망치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그자가 나타났다. 널 죽이려고 해. 그자라니, 누구요? 원료, 네 아비 말이다. 어서 도망치거라. 그자가 널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얼리 도망쳐야. 강치야, 어서. 강치야, 거기 강치니? 거기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거라.
수